안녕하세요. 헬로테팅트게입니다. 이번에는 브이넥 탑다운 7보 가디건을 떠보았습니다. 사랑스러움을 더 듬뿍 담기 위해 잔잔한 나무 무늬 패턴을 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넣었을 때는 조금 산만감이 있을 수 있어서 중간중간 포인트에 넣었습니다. 작업하기도 쉽고요. 어디에든 받쳐 입을 수 있는 7보 스타일이라 이제부터 열심히 입게 될 상황이 될 것입니다. 탑다운 소매 부분, 분리 부분부터 아래 고무단까지 30cm입니다. 소매 역시 분리 부분부터 고무단 포함해서 30cm로 작업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뒷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앞판까지의 코스와 작업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탑다운 방식이라 누구나 쉽게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패턴, 나뭇잎 패턴 뜨는 법과 또 소매 마무리 부분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시작코를 39코로 잡았습니다. 39코.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뒷목 부분이 되죠. 가디건이기 때문에 일반 스웨터보다는 목 부분을 더 팠습니다. 그래서 시작코를 중심으로 39코를 뜬 후에 왜 그렇게 했냐면 우선 한 패턴이 13코입니다. 그래서 세 패턴을 넣었기 때문에 총 39코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코를 39코를 뜬 후에 그 다음에 양쪽 소매 부분이 될 어깨 부분이 될 판을 양쪽으로 넣었는데 거기는 두 코를 우선 넣었고요. 그런 다음에 뒷판과 어깨 부분을 한 코씩 코늘림을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게 마커를 넣었고요. 마커를 중심으로 좌우로 한 코씩 계속 늘려줍니다. 네, 우선은 소매 부분의 코수는 9코입니다. 두 코 늘리고 두 코 늘리고 두 코 늘렸어요. 그럼 6코지만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 늘려지기 때문에 총 9코가 되었을 때 앞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다시 정리해서 39코, 39코를 뜨고 어깨가 9코가 될 때까지 떠준 후에 네, 당연히 이 마커를 중심으로 좌우로 한 코씩 늘려줄 거예요. 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주 자세하게 브이넥 스웨터를 탑다운 스웨터를 뜨는 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아서 더 자세한 것을 동영상을 원하신다면 제가 올려놓은 브이넥 탑다운 스웨터를 참고하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9코가 되었을 때 여기에서 앞판 부분이 브이넥으로 파질 거기 때문에 다시 마커를 달고요. 여기에서도 역시 2코만 먼저 뜬 후에 계속 다시 되돌아올 때 한 코씩만 늘려줍니다. 그리고 마커를 중심으로 좌우 계속 마커를 중심으로 좌우 한 코씩을 두 번째 단에서 한 코씩을 매번 늘려줍니다. 언제까지요? 네, 앞판이 15cm가 될 때까지 브이넥 부분이 15cm가 될 때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두 코를 넣었던 앞판 부분 두 코를 넣었던 부분에서 15cm까지 떠줍니다. 그럼 볼까요? 15cm 부분에서 V넥 부분을 마무리해 줍니다. 네. 15cm 되는 부분에서 V넥 부분을 마무리해 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소매 부분까지 같이 떠주게 됩니다. 쭉 떠주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코막음을 해줍니다. 일반 다른 실을 이용해서 끼워주면 코막음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상판의 목, 뒷목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앞판을 마무리 줄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V넥 부분이 15cm가 내려오면, 네, 이 부분이 또 사이즈별로 사람이 다 다르죠. 날씬한 여성일 때는 13cm까지 앞판 V넥을 파줍니다. 보통 4455, 예. 그리고 55부터 77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15cm까지 V넥 부분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남성분들 브이넥을 뜨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앞판의 길이를 23cm까지 떠주시면 남성분 일반적인 사이즈가 나옵니다. 예, 정말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그 이상을 떠주시면 됩니다. 네, 날씬한 분은 앞판의 길이를 브이넥 부분이 13cm, 그리고 일반적인 표준형 사이즈는 15cm, 남성 사이즈는 23cm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깨 부분이 나왔지요. 탑다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막음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판과 뒷판을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연결을 하시는 그 막음코가 여기는 코막음을 우선은 해줬고요. 빼주시고, 앞판과 뒷판을 연결하는 코는 12코를 잡았습니다. 12코를 잡아서 소매 부분이 뜰수 있는 공간이 나왔고요. 예, 좀 통통하신 분이다. 나는 팔이 굵다. 네, 가슴이 넓다. 이러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코 잡음을 좀더 여유 있게 하시면 되겠죠. 저는 12코를 잡았는데, 대부분의, 예, 저는 예, 77 사이즈인데, 예, 12코면은 날씬하신 분들은, 넉넉하시게 좀 입으실 수 있고요. 좀 날씬하게 입고 싶다, 이렇게 핏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은, 한두코 정도 빼시면 되고, 나는 조금 더 넉넉한 가슴 사이즈를 원한다. 그럼 여기에서 15코로. 그러니까 저는 12코인데, 뭐, 10코를 잡으시던가, 아니면 이제 15코를 잡으시던가 하면, 여기가 코가 좀 넓어지니까, 좌우로, 코수를 잡으니까 조금 더 넓어지겠죠? 네, 이렇게 사이즈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몸통을 뜨시면 됩니다. 쭉 뜨시고, 이 아랫부분은 일단 한코 고무단을 떴습니다. 한코 고무단은, 네, 마무리도 중요하죠. 그렇게 할때 신축성도 있고, 네, 깔끔합니다. 예, 아주 깔끔하게 부위가 잘 나와 있죠. 네. 이 방법을 요번에는 영상을 통해 남길 생각입니다. 한코 고무뜨기 마무리법을 같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소매뿔이고요. 밑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항상 이 방법대로 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꽂고 안으로 꽂고, 네. 지금 이미 제 거는 밖에서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뜨기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소매단, 탑다운 방식으로 뜨게 되면 소매뿌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떠서 마무리가 되지요. 이 부분 마무리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뜨기가 잡히는데 안뜨기를 안에서 잡아서 빼줍니다. 네, 안에서 들어가서 빼주고요. 우선은 그런 다음에 앞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아닐 때 밖에서 빼주시고요. 이번 거는 처음 시작이니까요. 예, 빼주시고요. 먼저 집어넣었던 안뜨기 부분에서 항상 다시 하면 항상 첫 번째는 안에서 네, 이렇게 보면 바늘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죠? 예, 바로 이 안쪽에 꽂혀 있는 이걸 밖에서 안으로 꽂고, 그 다음에 안에서 밖으로. 네. 이걸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잡아당겨 주시고요. 다시 여기도 역시 밖에서 넣고, 안으로. 밖에서 넣고, 안에서 넣고. 네, 이렇게. 계속 좀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잡아당길 때도 조금 예쁘게 담가 줍니다. 부위를 만들어 가면서. 네, 계속 봅시다. 역시 여기서도 안뜨기 했던 게 있죠? 안뜨기 했던 곳에서 여기에서 찾아서 먼저 밖에서 안으로 넣고, 그 다음에 안에서 밖으로. 네. 계속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쪽에서도 바깥쪽에서도. 다시 밖에서 안으로. 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네, 당겨주시고, 또 이쪽 안뜨기 떴던 거에도 보면 여기 숨어 있죠? 예, 방금 떴던 안뜨기 요거를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네, 밖 안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쁘게 한코고무단 마무리법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다시 이렇게 있죠? 있으면 밖에서 안으로, 다시 밖에서 안으로. 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마무리하시면 코가 어떻게 나오냐면, 네, 떠놓은 거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안쪽에서, 네, 안쪽 뜨기죠? 여기서도 밖에서 안으로. 네, 이렇게 계속 마무리해 줘 갑니다. 네,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뻗어줍니다. 일자로 뻗어서 깔끔하게 신축성도 너무 또 신축성이 있으면 퍼져버리고 끝부분만 벌어지기 때문에 안 예뻐요. 적당하게 신축성을 줄수 있으면서 마무리가 됐지요. 좀더 해볼까요? 예. 처음 할 때는 또 사실 저도 처음 배울 때는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봅시다. 실이 들어간 거 살짝 당겨주면 그 실이 보여요. 이렇게 당겼을 때 이게 안뜨기로 떠진 게 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안뜨기 했었으니까 이번엔
겉뜨기에서 들어가야겠네요. 예, 겉뜨기에서 하고 밖에서 안으로. 하고 당길 때도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예, 이렇게 하면 살짝 부위가 됐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봅시다. 안뜨기 자리 코가 여기에 숨어 있네요. 코를 살아 꺼내서 예, 여기서 밖에서 넣고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거죠. 안으로. 네. 잡아당겨 주시고요. 밖에서 겉뜨기, 예, 겉뜨기 반면에서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안으로, 예, 밖에서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면 두 코를 예, 마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부인의 스웨터, 탑다운 스웨터하고 같은 패턴이에요. 네, 여기에 앞을 연결해서 스웨터를 뜨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앞을 트윈체로 계속 왔다 갔다 방식으로 떠니까 가디건이 된 거죠. 네, 원래 본은 하나인데 응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항상 달라지죠. 네, 이번에는 밖에서 안으로 떠주시고요. 그리고 패턴을 넣었고 겉옷이기 때문에 살짝 목을 더 깊게 파주면 안에 옷이 좀 자유롭죠. 어디에든 다 받쳐 입을 수 있는 옷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예, 마무리를 쭉 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11자로 떨어지죠. 얘만 좀 아닌가요? 먼저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마감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밖에서도 겉쪽에서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요. 여기서 뜰 때도 밖에서 들어가서 안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쭉 돌아서 뜨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1단 고무단 마무리가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코가 됐어요. 마지막 코 뜨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방법이 같지요. 앞뒤로 계속 겉에서 들어가서 안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마무리 코니까 이렇게 하고 나와버리면 끝이죠. 그런데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는 네,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고 나면 끝이 났죠. 이렇게 했을 때 뒤쪽 편에 보면 안코가 있죠. 그 코를 밖에서 옆에 이제 밖에서 안으로 빼던 안코가 없으니까 안뜨기 코가 없으니까 방금 나왔던 겉뜨기 코로 다시 들어가서 네, 마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마감이 됐어요. 이렇게 하고 옆에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마감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여러분 연결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깔끔하게 코가 정리가 되었죠. 어떻게 되면 가장 모범적인 코 마무리냐면 11자 이렇게 11자 V 모양이 쭉 나오면 됩니다. 들려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죠. 예, 아주 예쁘게 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방식은 대바늘 탑다운 브이넥 스웨터 뜨기와 같습니다. 참조해 주세요. 브이넥 탑다운 7부 가디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패턴은 다음 영상을 통해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